잘 잤어요? 우리 집좀 멋있는데? 여기가 제 침실이고요.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침실이고 바로 뒤에 거실에 침대가 보이면은 좀 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커튼을 치면 침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침실로 들어가려면 샤라란. 영국 갔을 때 직접 사온 오아시스 포스터고요. 음악하는 친구들의 CD와 제 좋아하는 한유아님의 CD와 오아시스의 LP판, 퀸 LP판. 그리고 여기에 그 LP 플레이어가 있고요. 저도 근데 꽤나 유튜브를 한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저 20살 되자마자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지금 25살이잖아. 유튜브 이제 6년 차고요. 6년 동안 별 탈 없이 잘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제가 원래 브이로그 찍는 걸 좋아했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주변에서도 제 유튜브를 많이 봐줬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브이로그를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해주셔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송하면서 재밌는 클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클립들을 항상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방송은 하지만 유튜브 클립은 남지 않는 아까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방송을 하는데 편집을 안 하면은 그 방송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까웠어. 최근에 이제 유튜브 편집자 겸 PD를 구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부터인가? 1일 1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쇼츠긴 하지만은 이제 좀 브이로그도 좀 올리면서 가로영상 매그네릭! 자, 요즘 또 마왕 형님 그 브이로그를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사실 3년 전 반지하 살 때 그때부터 마랑님 팬이었습니다. 그때 브이로그 가보면 알아. 그때도 아 마랑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맨날 아침 정모를 위해서 밖에 나가는데요. 똑같이 따라해서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랑님 따라했어. 장충동 왕족발보쌈 영상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잘 됐잖아. 저는 3년 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예! 마랑님 그때도 엄청 유명했어요. 그때도 구독자 80만 명이었어. 80만 명, 90만 명 되셨었기 때문에 그때 나만 아는 느낌이었지만 이미 유명했다. 제가 방송에는 항상 근황 토크도 하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브이로그도 뭐 엄청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아침마다 양배추 삼각근 개섹시한데 이거? 제가 요즘 운동하거든요. 제가 요즘 헬스에 빠져버렸어요. 요즘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헬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아침마다 양배추즙을 먹고 있고요. 저랑 똑같이 또 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예, 저도 만성 위염이어서 지금 위염 걸린 지 한 4년, 5년 차입니다. 아직도 양배추즙 먹고 잘 때마다 역류하고요. 소화도 느리고요. 개 같습니다, 위염. 이건 진짜 젊은 농부의 진짜 양배추즙. 그 위염 걸리신 분들 중에 양배추즙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통 양배추에 사과즙을 섞어가지고 먹어. 그럼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맛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찐으로 양배추만 들어가 있는 양배추즙을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제가 항상 설명하는데 약간 싱거운 음식물 쓰레기 국물 맛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잖아. 그거 먹으면 존나 짤 것 같잖아. 그거에 좀 물 타가지고 먹으면 딱 요맛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맛이고요. 근데 이거 왜 먹냐? 일단 위에 좋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속 쓰릴 일이 많습니다. 그때 물을 먹어도 해결이 되긴 돼. 근데 왠지 이 상처난 부위에 물을 끼얹는 것보다 양배추즙을 끼얹으면 조금 더 치유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작업실을 소개해드릴까요? 작업실 뭐 방송 보는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작업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집이 좀 특이한 게 이게 불이야.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저는 이거 안 켜고 살아요. 또 여기에 조명이 하나 더 있어. 레일 조명. 이거 제가 설치한 게 아니라 전에 살시던 분들이 다 설치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켜야 좀 비로소 작업실이 밝아진다. 조명을 켜서 딱 이 구도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익숙하죠? 이 부분은? 아무튼 요즘 뭐 헬스에 빠져가지고 주 6회에서 7회 되는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하루 루틴이 이래요. 딱 일어나 아무것도 안 먹어. 공복 상태로 헬스에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와가지고 단백질을 챙겨 먹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운동 시작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어. 1년 3개월 정도 됐다. 작년 3월에 이제 제가 참여했었던
더 아이돌 밴드 촬영이 끝나가지고 그때 살을 엄청 많이 뺐었거든요. 그냥 살이 많이 빠졌어. 촬영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빠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진짜 낮았어요. 그때는 몸무게가 53kg대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가 한 62kg 정도 돼요. 거의 뭐 9kg? 10kg? 저번 달에 63, 4kg까지 찍었어. 거의 뭐 10kg 정도 증량을 했고 실제로 얼굴도 좀 통통해졌습니다. 아침에라 좀 붓기는 했는데 실제로 좀 살이 쪘고 근육도 쪘겠지. 몸도 커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행복은 뭐냐? 요즘 나의 행복. 요즘 제가 굉장히 행복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운동에 빠지고 나서 그건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뭔가 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사랑을 해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고 활기차게 살고 무언가 도전을 할 때도 초반 러쉬가 있잖아. 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좀 뭔가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운동을 또 열심히 시작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지. 어떤 분야든 어떤 거에 대한 열정이 오랜만에 생겨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전 어쨌든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고 계속 부딪히고 넘어져 보고 일어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얻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생기는 동기부여와 열정들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맛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어깨에 이 배 타투한 이유가 그거예요. 배는 항상 바다 위에 있잖아요. 도로 위를 달리지 않잖아.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고 뭔가 파도는 고난과 역경 같은 느낌이죠. 이제 나는 그런 뜻이었어요. 배는 항상 모험을 하고 도전하는 느낌의 오브제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타투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인생은 끝없는 모험이고 도전이다. 이 배처럼 모험과 도전을 끊이지 말고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인드로 타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헬스라는 분야를 또 이제 발을 들이면서 열심히 하고 아직 굉장히 헬린이입니다. 굉장히 헬린이고 운동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은 짐종국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은 끝나고 나서 식사까지가 진짜 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영양성분 없는 거 먹고 이러면은 그날 운동한 게 헛방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뭐 고기를 먹던 그 음식 먹을 생각에 행복해집니다. 일단은 운동하러 갑시다. 헬스 다녀왔고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움직이기와 운동하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영둥이님. 영둥이님? 난 켄지야. 영둥이 그 새끼 내가 죽였어. 저는 항상 운동할 때 애플워치를 차고 하고요. 애플워치 차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1시간 16분 운동을 했는데 423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520칼로리 소모한 건가? 이거 아는 사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내 칼로리 소모야? 이게 내 칼로리 소모야? 오늘 뭐 약 그래서 한 400에서 500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헬스를 했는데 괜히 그냥 기분 좋죠. 아무튼 저는 이제 하루 루틴이 이렇게 아침에 공복 상태로 헬스를 갔다가 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항상 헬스 갔다 와서 옷을 벗고 몸 체크를 합니다. 눈바디라 그러죠? 오 쉣. 확실히 가슴이 진짜 많이 커졌어요. 야 오늘 좀 폼 미쳤는데 이거? 오늘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생겨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눈바디를 체크하면서 오늘 좀 몸이 좀 더 좋아졌는데? 이런 이제 나의 발전 과정을 계속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야 또 그 맛에 운동하지. 운동하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할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물론 정체기도 있고 아무리 운동해도 안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날들도 있지만 그걸 또 이겨내고 다시 슬슬 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시점이 보이면은 그럴 때 또 희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맛으로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하지만 뭐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헬스하고 밤에는 이제 일정이 없으면 항상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낮에나 아니면 새벽에는 항상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에 신곡이 또 나와요. 신나는 여름 느낌의 신곡을 발매할 예정이고 일단은 식사를 합시다. 오빠닭 닭가슴살 스테이크 불고기 맛. 장충동 왕족 발포쌈. 장충동 왕족 발포쌈. 단백질 한 스쿱, 두 스쿱, 세 스쿱, 네 스쿱. 원래 8 스쿱을 넣고 500ml를 채워서 먹는데 밥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밥만 채워서 먹습니다. 우리 유튜버 준호 형이 선물해 주셨고요. 생일 선물로 준호 형이 준 거 잘 먹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나 먹었네요. 제가 그거 뭐야, 무당벌레증? 무당벌레증이 있어가지고 WPI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좀 자랑해야겠다. 제가 생일 때 카카오톡 위시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생일 때 아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선물을 줄 수가 있어. 위시리스트 중에 아마 이게 제일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준호 형이 그냥 빡! 빡! 준호 형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형님 지금 동그라미 형님과 그리고 준호 형님의 이제 형수님이랑 준호 형님이 지금 술집을 여셨어요. 홍대 합정 쪽에 있는 단디 술집. 단디 술집 꼭 가주세요. 단디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단디. 단디 밤양갱 현미밥. 이거는 좀 작아요. 130g입니다 작은 햇반이야. 근데 이 작은 햇반도 내 얼굴 옆에 오면은 대왕 햇반이 된다. 존나 작아 보이네. 단디 밤양갱. 피지컬 갤러리 항상 파이팅. 항상 파이팅. 더! 아, 좋다. 짜라란, 양배추.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전에 가끔씩, 근데 그래도 한 3번 먹으면 2번은 챙겨 먹는 것 같아. 식전에 양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좀 꺼내신 것 같은데. 혹시 아스팔트 구르다 왔니? 양배추를 한 두세 조각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쌀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와 만나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으로는 포도당이 들어오겠죠? 근데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을 갑자기 흡수하게 되면은 혈당이 높아져요.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어지럽고 좀 막 졸리고. 아니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졸리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은 이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를 아 됐고 그냥 당뇨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새끼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너무 건강 챙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는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식전에 양배추를 꼭 염소 새끼 마냥 뜯어 먹을 것. 탈디단 밤양갱. 오! 왔다! 댐! 어제 먹방하면서 남은 탕수육이 있었네. 아니 어제 먹방하는데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짬뽕을 시켜먹었는데 탕수육, 맛보기 탕수육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맛보기 탕수육을 시켰는데 아니 진짜 개 많이 주셨어요. 이미 내가 한바탕 먹고 남은 게 이 정도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탕수육 이만큼 줬어. 이만큼 배달이 왔는데 탕수육 이만큼 쌓여있어. 맛보기 탕수육 맛만 봤어요. 맛만. 아 이거 샐러드랑 같이 돌려야 되는 게 아쉽네. 샐러드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어? 아 에어프라이기 돌리면 더 맛있겠네. 에어프라이기에 탕수육 돌리기. 선배님 탕수육 사주세요. 탕수육?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수육 수육 탕탕탕 수육. 오케이 I'm fine. 괜찮아 오케이,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닝닝닝닝닝. 호닥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거는 닭가슴살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탕수육. 잘 익었나 먹어볼게요. 괜찮아. 띵띵띵띵. 아, 그리고 저도 다시 머리 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발러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DM을 받았어요. 켄지 형, 누가 봐도 나보다 형이야. DM 딱 그 프사 보면은 누가 봐도 나보다 한 4살은 많게 생긴 형인데, 켄지 형 이제 장발 안 하시는 건가요? 막 이런 DM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장발을 보고 본인도 이제 머리를 길렀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길 가다 보면은 감사하게도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 형, 저 형 보고 머리 길렀어요. 누가 봐도 나보다 형이야. 저 형 보고 머리 길렀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내가 머리 기른 거 보고 머리를 길렀다라고 해주시는 게. 제가 미용실을 안 간 지가 벌써 세 달이 넘었는데, 제가 머리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제가 머리가 왜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가끔 무슨 도시괴담으로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탕수육. 그냥 에어프라이기 말도 안 된다 이거. 탕수육이 원상복구가 돼. 어쩌면 에어프라이기는 잠깐만 타임머신인 거야. 그래서 이 탕수육이 원래 튀겨졌던 그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지. 맞는 것 같아. 야, 이건 진짜 닭가슴살 같지가 않아.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해냈지? 괜찮아, 땡,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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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